이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홍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지방경찰청 정보과 직원들은 대전 서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시설 내 환경정돈과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매월 부서 릴레이 사랑의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계룡버스 자원봉사 모임인 한울타리 봉사단은 대전 대덕구 대화동 다문화가정에 백미 60kg을 매달 전달키로 했습니다. 봉사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화동 다문화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백미를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운동 부여군 지회는 2016년 행복나눔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서는 조립식 주택 도배와 장판 교체 등이 진행됐습니다. CNB 뉴스 홍민혜입니다.